특히나 이제 부부 사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과연 명절 때 남자 부모님 댁을 먼저 가는 게 우선이냐, 여자 부모님 댁을 먼저 가는 게 우선이냐, 혹은 뭐 제3의 대안이 있느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아유. 추석 연휴가 왜 이렇게 한숨부터 쉬는 거야? 아니, 추석이 힘들었어? 아니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네. 저는 추석 연휴에도 나와서 일도 좀 하고 명절 때 네. 고향에 안 내려가셔. 왜 그랬어요? 뭐 꼭 가야 되나? 이 호로 삐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야.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제 고향에 간다 라는 게 사실 거의 전제되어 있었던 적이 근데 또 있고. 바쁘면은 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내지는 뭐 아이와 함께 한 가족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거나 놀러 가면서 또 부모님을 방문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뭐 다른 날에 네. 또 방문해서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번 추석 연휴가 6일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황금 연휴가 살찰 없습니다. 다 계획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친가를 가야 되니 처가를 가야 되니 논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명절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또 이혼에 관해서 상담을 해주시고 심지어 오늘만 제 핸드폰으로 지인의 지인 이혼 관련해서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딱 세도 오늘 하루만 그래서 오늘은 사건 구체적인 내용하고는 떠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부부 사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려고. 그중에 첫 번째 주제가 과연 명절 때 남자 부모님 댁을 먼저 가는 게 우선이냐, 여자 부모님 댁을 먼저 가는 게 우선이냐, 혹은 뭐 제3의 대안이 있느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들이 싸움 많이 하잖아요. 홍 변호사님은 뭐 남자 집에 먼저 가야 된다는 거야, 여자 집 먼저 가야 된다는 건 뭐야? 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선수를 치네. 아니 전통적으로 남자 집 먼저 가야지. 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여자의 목소리가 뭐 담장을 넘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명절에는 두 집을 반드시 방문할 거야.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건 동선을 따져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시댁과 처갓집 중에 어디를 먼저 찍고 돌아서 오는 게 효율적이냐.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디를 먼저 찍든 간에 가면서 찍든 오면서 찍든 동선은 똑같아. 그런가요?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똑같다면 가위바위보. 서로 의견이 다른다는 얘기잖아요. 둘이 합의하해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때도 조정을 성취시키면 제일 좋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조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판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판결이 그렇죠. 가위바위보다. 그러면 이제 판결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로 해야지.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이기심에서 발현된다고 봅니다. 남자는 남자 집에 먼저 가고 싶어 하고 여자는 여자 집에 먼저 가고 싶어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 사이에 얼마나 사이가 좋으냐. 그러면 사실 먼저 내가 너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평화에 가장 좋거든요. 조민호사는 그렇게 접근 안 하잖아. 나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왜 사이에 그렇게 접근해. 안 하시던데? 적어도 시댁이나 처가나 부모님들을 위해서 와이프를 희생시키지 않았어. 아 유튜브를 키니까 연기를 하고 있는 거. 아 진짜로 꼭 추석이나 설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번갈아서 가면 간단하다. 예를 들면 나는 차례를 기준으로 생각해. 차례를 두 집을 다 드린다고는 전제하에 한번 올해 추석과 설 명절은 여자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1년은 남자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합의하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굉장히 사건 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이혼이 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의 성향과 얼마나 강한지 여부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최대한 그거로부터 배우자를 보호해야지. 아유 추상적인 얘기. 그게 만약에 그렇게 보호가 되면 싸움이 일어나겠어? 배우자한테도 나쁜 소리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이런 소리를 처가에서 하냐 네. 시댁에서 하냐 이렇게 얘기를 나와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전제부처가 그렇죠. 잘못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다툼이나 사소한 것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가 있냐 이런 거지. 예전에 너네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들은 무조건 와이프 편을 들어요. 부모님 편을 절대 들면 안 돼요. 왜냐면 부부관계는 부모님이 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가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나는 개인적으로는 와이프 편을 들거나 부모님 편을 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순간 자가당착에 빠지고 모순 속으로 쳐들어가면서 트랩에 걸리고 이혼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독고다이적인 본인만의 세계가 필요해. 예를 들면 뭐 부모나 와이프나 자녀가 저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다.
나는 뭔가 요런 있어야지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야 제가 저러니까 부모님 생각에 저 며느리도 힘들겠다. 아휴 남편이 저런 거를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잖아? 그럼 둘이 한편이 되는 거야 셋이 부모님하고 며느리랑 내가 적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근데 약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되는 상황이 생겨요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의 관계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객관적으로 한 열 발짝 물러나가지고 그 상황에서 뭔가 가장 좋은 결과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를 끼워 맞추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얘기할 때도 저기다 얘기할 때도 그냥 똑같이 내 고집인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이거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도록 내가 고집스럽게 우리 집에다도 얘기를 하고 배우자나 우리 자녀한테도 내 고집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는 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밀고 나가는 거지 나만 나쁜 놈인 거야 이게 참 송 변호사님이 원래 그런 놈이에요 원래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친구 먼저 가야 되냐 여자친구 먼저 가야 되냐 저는 결론적으로 명절 때마다 양가를 방문한 부부의 경우에는 한 1, 2년 정도 가지 마라 보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결혼함으로 인해가지고 양가 집안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생기는 거고 그 애를 키우느라고 무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무한 일이 생기는 건데 부처 같은 부부라도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네. 웬만해서는 주변 사람들도 부모님이든 뭐 자녀든 뭐 친척들이든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행 갈 수밖에 없었구나. 맞아요. 이렇게 선회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게다가 명절 근처에 명절이 아닌 즈음 해가지고 하루 정도 1박 2일도 아니고 그냥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야 얘기 좀 하고 그러면 돼 결론 냅시다 명절 때 처가 때 시댁 가지 마라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곤두설 만한 포인트가 생긴다 가지 마라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에게 잘해주고 아이와 함께 시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하자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으면 가지 마 가지 마 부부 관계도 돈독하지 않고 막 위태롭고 막 간당간당 하는데 괜히 뭐 시댁 간다 처가 때 간다라고 해가지고 자살 꼴이지 거의 뭐 자살 놓지 맙시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으면은 비판의 댓글 마음껏 달아주세요.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네, 명절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풀릴 때까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